자,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교회다. 미국의 We Are Church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라고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년 내 5천 명이 넘는 교인이 모였어요.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목회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지식인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깽단 출신의 어떤 청년에게 세례를, 침례를 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지?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침례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본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되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저 일요일에만 출석하는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거죠.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깽단에서는 깽단이 됐을 때 우리를 돌봐줬고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보니 침례를 받고 보니 그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가는 것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때부터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운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글을 읽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그로 인해 불거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참여했던 교회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담임 목사가 소위 태극기 부대와 같은 생각을 지녔다면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생각에 따른 현상 해석만을 듣게 됩니다. 소위 촛불에 경도된 목회자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교인, 현명한 성도들의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지만 교회로 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활용하지 못했던 죽은 교회에서 이제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다라는 선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나 교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이 교회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것, 썩어 냄새가 나는 교회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것, 우리가 교회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여주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의 변명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이 교회로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느리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교회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고를 치지 않나? 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나? 이런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도 세상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온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때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관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찬스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우리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의 때가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지금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 때입니다. 자중해야 되고 조용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 때고, 부활을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입니다. 이런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지난주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었는데,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끝났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 타락했어. 구원의 표징이 사라진 것 같은 그 교회를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부흥을 노래합니다.